언약의 증표로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14장에 보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왔지만 적군들이 공격이 올것 같은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내가 내 방패 되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방패로 일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상급이 되겠다. 큰 상급은 축복과 구원 은혜가 내가 하나님 주시겠다. 그 하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후에란 것은 앞에 14장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4장의 사건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했지요. 그런데 그 수천리기 가서 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기고 건져 데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떡은 성찬식 예수 피 살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뭐랬어요? 십일조를 드렸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당연히 십일조를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억지가 아니죠. 아니 그분이 피 주고 살 줘갖고 생명 주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니까 십일조 아깝겠어요? 아깝다는 것은 그 피의 사랑을 못 느낀 거고요. 억지로 제가 십일조 드릴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큰 복을 주셨다. 자, 배신 롯을 사랑으로 구해주고 또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렸죠. 주님과 교제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야 교제가 돼요. 죄 용서받고. 그러니까 또 이상 중에 말씀이 딱 임하게 됐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대화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뭐라는가.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약속해주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서, 예,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집에 기린 자가 상속자가 되겠나이다. 엘리에셀이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부피를 셀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일이 아브라함의 최초로 믿으니 자, 의.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그 의가 의도 한번 보면 양양 밑에 나오잖아요. 이그 뜻으로 뜬다면 놀라운 게 의가 예수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롭다고 이미 그때부터 이미 뜻으로 정해진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자, 그래서 믿으니 의로 이겼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는가? 자, 그러면 이 땅을 소유로 준다는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증표를 세상에서는 계약서에서 도장 찍은데 증표, 하나님 증표가 뭐냐? 여기서 제사를 드린데 어떻게 드린가 보니까 9절에 날로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중간을 쪼개라 했어요, 쪼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사단이 공격해요. 솔개가 찾아와요. 마귀가. 아셔야 됩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 마귀가 공격해요. 근데 이제 쫓았더라. 근데 계속 솔개 찾아온 거 쫓이고 쫓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귀는 날마다 공격을 해요, 이렇게. 근데 해질 적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다고 보면 하루에 쫓으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피곤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깊은 잠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고 네 후손이 사병에도 계기 될 것이고 쭉 그 예언이 그대로 사병에도 종사를 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이미 예정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 지나더라. 오늘 제가 설교 여기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둘이 그 사이에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파괴하면 이렇게 고기를 쪼개듯이 죽는다 어떤 그런 약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정할 때에 제사드리고 타는 횃불의 사이를 지내면서 이걸 약속하셨는데 성령의 불이 온 거죠. 그 제물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사이 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친히 이루신다. 친히 약속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시지. 그래서 뭘로 여기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냐면 16장에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하갈 때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이거 불신앙이죠. 안 되겠다. 내가 너 같은 일을 하다가 너 폐기처분 너 같은 것 만나기 싫어. 인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 연약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또 하나님 스스로 그걸 지키시고 일하신데 17장에 완전하라고 할 일 행하고 22장에는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났다. 이건 뭘까?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위에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 그 십자가에 달린 순간 휘장이 찢어졌어요. 다 이뤘다. 휘장은 저 육체가 예수님이 찢어짐으로써 휘장이 찢어진 것은 새로운 산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잖아요. 한마디로 주님이 육체가 쪼개지고 죽어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 혼자 언약을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쪼갠 고기사 지났다는 것은 오늘 현재 이 사건의 스토리가 그 해석 끝나지 말고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냐면 우리 각각 심령 속에 오늘 이 사건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성령의 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내주가 최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게 뭔가 여기서 쪼갠다고 생각해봐요. 쪼갠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의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통에 잡아가고 울고 기도해보세요. 애통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울고 치여 나는 죽을 죄입니다 하고 내 가슴을 정말 통에 잡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이 칼로 쪼개고 그 안에 똥 더러운 거 짐밖에 불살해야 되거든. 내 안에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 심령을 쪼갠 것이 뭘로 쪼갤까? 말씀이죠. 말씀은 낯선 검보다 이래 홍과 영과 간절곳을 찔러 쪼개야 된대. 예배는 뭔가 제가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제물로 앉아있어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제물로 앉는데 저는 말씀을 갈아요. 이 검도 시뚜리 그 시뚜리 막 갈거든요. 날이 서라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이 검이 돼요. 날에서 무디디해가지고 녹슬고 그런 검이 아니고
아주 검이 날 있어. 좌우가 나서가지고 확 찔러. 근데 그 찌른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을 회개시켜야 돼. 검이 수술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세속적 인간적인 생각 따라내고 드러내고 뽑아내고 죄를 뽑아내고 수술해야지. 재물이 각을 떼야 될 거 아니오. 그 통째 지금 똥 있는데 불태우고서 쪼개내고 물로 깨끗이 말씀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불이 떨어져야 산 재물이 되는 건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심령에 동의하고 말씀을 떠는 자를 통해서 돌본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떨어야 돼. 우리 받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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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새벽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꼭 앞에서 아멘. 아멘. 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아멘. 아멘. 그게 뭔가 말씀을 저는 주면 그 말씀을 대해서 내가 항복하고 수스르고 떨고 아멘은 순간에 바깥에만 소화시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내 것으로. 그 순간 불이 들어와요. 뭐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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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죠. 은혜가 되죠. 이게 뭐냐면 검이 들었다 수술할 때 뭐냐면 그 말씀 앞에 항복할 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는 것은 못 밖에 죽는 거예요. 내 생각 이론과 생각 봐야 그 속에 복종이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인격적인 만남. 거기서 인격적 만남에 사람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나를 사랑하고 회개도 나 사랑이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거꾸러지고 울고 통회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그 감격과 기쁨이 있냐고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근데 그때 성령의 불이 와요. 불이 하나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세상의 실패자들이에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세상이요, 잘 나가고, 목에 힘주고, 반들반들한 사람들은 말씀 안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예.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킨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랐냐면, 다시 왕으로 금방 세운 게 아니에요. 그 환란자가 애통한 마음 못하고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모아놓고 그들이 집에 잘 먹고 잘 사는 뭘로 그리 오겠어요. 오갈 데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리 모여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성격이 급하고 별 사람 많죠. 옛날 초등학교도 못 다니 그 옛날 그 시대에 그 무식한 사람 모여갖고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영적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전부 훈련시키고 다윗의 리더십이 길러진 과정. 아,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사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훌륭한 왕이 된 거지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례가 힘들어요. 그걸 잘 적응하고 이기고 거기에서 내가 깨우치고 변화되어야지 배워야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만난 사람마다 하루 날마다 배우세요. 말 많이 하지 마 들어. 그러냐고 좀 배워. 배워야지 뭐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하나의 다윗을 훈련시키고 만나고 이런 과정이 뭔가 결국은 제사 제물로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들을 때 이삭을 그냥 칼로 각을 쳐 태워드리려고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나님도 깜짝 놀랐고 이기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숲으로 양을 다 예비해놓고 제물 드릴 때 아브라함의 중심 뭔데 오늘 지금 제물 얘기거든요. 쪼갠 고기에서 햇불이 지났다. 사실 우리가 제물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와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산 제사가 돼서 인정받게 되고 양을 통해서 이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양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양을 잡아서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물 드렸을 거예요. 아들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의 간격이 뭔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가 죽어야 내 예수님 때문에 죽어서 내가 죄 용서받고 죄사함 먹고 구원받는 감격의 기쁨이 있냐고요. 예배가 보혈의 피에 감사가 있냐고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입술 주의 보혈 내 마음에 흘러서 거기서 눈물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 의식화 되니까. 근데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통의 자복에서 내 죄 때문에 울고 아프고 감사하고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예배에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절정의 예배가 아브라함이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내 독자 예수를 줄게. 너 심었지? 나도 줄게. 이야.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정확히 마련했어요. 자기가. 3일 길을 자기도 모리아 땅까지 갈 때 3일을 마음속에 죽여놓고 이삭을 했을 때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래 너도 내 심장 알겠냐?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네 아들 3일 동안 죽여봐. 나도 한번 죽일게. 그래서 예수님 모실 길을 딱 말했고 네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을 느끼시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 대적의 문 양의 문 예수님 모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삭을 드리고 양을 만났잖아요. 어린 양 오리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서 하나 예수님 만나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못 받게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하고 연관시켜 얘가 설명해야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군대수를 조사하라 우쭐된 마음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7만 명이 죽게 되고 원역에서 그 3일 동안 죽게 되고 회개를 해서 우리는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역대상 12, 21, 26,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대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 그렇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성냥불이 아니라 라이터불이 아니고 하늘에 확 불 떴고 와 이렇게 놀래 자빠 하늘에 불이 떨어져 성령의 불이 그 재물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도 성전에서 제자들이다 그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모세도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불이 떨어졌는데 그게 올해는 타작마당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린 장소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근데 다윗이 실수해갖고 넘어져갖고 제사 드렸는데 그걸 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윗이 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장소라고 깨달았다는 것이 놀라운 발견인데 놀라운 발견.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실수해서 깨달았고 성경에 세워졌다는 것이 난 너무 감사해. 너무 귀해. 왜냐하면 저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이랬을 건데 내 자학이 되고 내가 미웠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이 회개와 후회가 있어요. 후회는 과거에 머물러 회개는 딱 버리고 딱 미래를 달려가야 되는데 후회만 날마다 오지 못하고서 회개해야지. 회개는 끊어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아니었으면 절대 좌절 절망 낙담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여기서 넘어진 것에서 거기 통해 이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여기가 있구나. 복음이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좋게 역사하시구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야 넘어지고 잘못된 더 좋게 되었다는 것이 뭐요? 그게 뭐냐면 영적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우세기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통해서 예수 와야 되고 설마 성전터가 성전 지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결과적으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실수해서라도 넘어져서라도 불이 떨어져 갖고라도 깨닫게 해서 성전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잡으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사나주구나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런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면 날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품으면 날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듯이 솔로몬 성전터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윗이 거기에 실수하고 제사드리고 실수했으니까 넘어지고 제사드리고 그러다 불이 떨어져서 깨닫게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실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실수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 주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그때의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소원은 그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원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이 불떨어져 그 성전을 세웠어요. 안 세웠으면 안 돼. 세우고 나서 솔로몬 성전 세워주고 나중에 헤롯 성전 때 예수님 이 성전 헐라 내가 살만 지으리라. 그때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했어요. 예수님이 삶을 보내갖고 성전으로서 근데 오늘 지금 신약시대에 감사한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예수님 오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오 사포상거에 됐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화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전 내 몸의 성령이다. 구약에서 멀리 하나님의 신약의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왜냐하면 노홍수 때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와서 아바 아버지라 되고 신부로서 사무시게 된 것이죠.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정말 성령의 불세를 받고 성령의 전으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 지어진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 얼마나 하겠느냐. 그건 세례가 십자가거든요.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근데 답답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왜냐하면 불을 주려면 주님 피 흘리고 죽으시고 피가 흘리고 성령이 죄 용서가 아니라 피만이 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피 흘려야 돼. 그리고 부활 승천해갖고 성령이 와서 깨끗한 피로 깨끗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 오시지 죄 있는 건 성령 안 오는데 피 다음에 성령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주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날에 크게 외쳐 이르시기를 누군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지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희열, 기쁨. 근데 그것이 성령을 말했는데 아직 영광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안 왔다. 보혜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구약에 없어 신약에 보혜사인데 그것이 내주한 성령, 내주 성령 그걸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죽음의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사망은 내 안에서 있다.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난 날마다 죽노라. 미랄에 올려가 되는데 남편 변화시킨 건 뭘까? 내가 죽어야지. 남편 따지고 싸워갖고 절대 안 돼요.
내가 잘했어도 여보 힘들지 고생해 막 계속 알랑거리고 아양 떨어서라도 남편 맞춰가지고 남편 마음을 감동시켜야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잘했어도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어쨌든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녹여갖고 사랑의 불이 들어가고 은혜가 되고 왜? 그때 성령이 들어간 길은 이 향나무 도끼로 찍으면 찍어서 향기를 내요. 향기를 내. 예. 기도원 300용사가 항아리 횃불 감싸가지고 그 항아리 깨뜨리고 와장창창 깨지니까 불이 나가니까 빛이 나가니까 적군 300용사 그 한 명도 안 죽고 13만 5천 명이 자기가 싸워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우리 300명만 딱 죽어봐. 광주 신이 변화될 것만. 진짜 정말 죽어버리면 그 누가 나를 깨뜨리려고 몽둥이 때리면 무엇이 어쩌고 같이 싸우니까 때려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어떻게 오른밤 저 왼밤 되더라고 그 이러면 그러라는 뜻이겠지. 진짜 그렇게 하라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요 산상수호는요 윤리도덕 높은 수준에 진짜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요. 중국에서 어떤 농부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농사에 노를 심는 시기에 물이 꼭 필요한데 꼭 밑에 내려서 물을 쪽 빼가버려. 밤새 품었는데 옛날 어려울 때 그래서 가서 싸울까 했더니 목사님한테 말했대요. 목사님 밑에 내려서 몰래 물만 다 빼가버리고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집 놈 물을 풀어줘보시오. 그냥 싸우지 마. 그래서 품어줘버렸대다. 그 사람이 감동하다고 울면서 예수 믿어 이렇게 됐냐고 감동하고 나도 믿겠다 하더래. 우리 인생의 삶은요 악을 악으로 가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근데 그거 흉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죽어진 사람 영의 사람 변화된 사람만 해요. 그 흉내도 안 돼. 절대 안 돼. 프랑스에서 흉내 안 돼. 프랑스가 돼야 되는데 흉내내지 말고 본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지금 불뜨린 얘기 예배로 다 들어갔는데 예배의 신령과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들이 원하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에요. 예배에 승리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많이 다니면서 이르되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시간에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원한 신령한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름기도 불기도 임하게 되고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신령한 생명의 말씀만 전한다면 여러분 영혼을 소생하게 되고 목격 중요한 키는 주님의 오늘 이 말씀 항상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야. 저는 사실은 예수의 생명 주는 거예요. 나는 중매장의 신부로 만난 거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불리고 원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거 버리고 주님의 안에 들어와서 더 하나 되라. 그걸 계속 신부로서 저는 중매장이 하는 거예요. 중매장이.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불 받고 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능력 중요하지만 열매는 언제 맺는가? 산 제사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기뻐한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오늘 제사된 산 제물이 뭐요?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죽어서 사는 산 제물로 산 제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게 산 제물이 되는데 산 제물 되면 결국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온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산 제물이 되면 하나님의 성은 기쁘듯이 분별이 되어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요. 이게 뭔가 인생 가치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기 사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목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도 벌어야 쓰거든요. 높은 자리, 그래. 목적이 돈 버는 것이고 높은 자리라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만민의 생명 구원이 목적이고 국무총리는 그것이 목적 아니에요. 목표요.
공무총리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뭔가 산 재물로서 주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살고 주님 뜻대로 인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느냐? 그것은 또 달라. 성령에서 기도하고 임재를 느끼고 회개하고 걸어감 날마다 인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서 하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을 주고 사랑하고 섬긴데 아이고 그 뭐 인생 뭔 재미가 있을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랑해 보세요. 인생의 참맛을 알아요. 남을 세워주고 살려줘 보세요. 사람들이 남을 어떻게 이용하고 내 밑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 아픔, 눈물, 고통, 눈물 닦아주고 세워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 성공시켜주려고 성공시켜주고 싶으면 그것이 내 소원이요. 그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 마음이요. 예수님 받으셨는데 그것이 정확히 신앙상 잘 배운 거예요. 섬기는 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큰 자다. 근데 주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신앙상 목표인데 주님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 가장 닮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되어야지가 아니라 되어야지 목표고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기쁘니까 우리가 나눔이 뭡니까? 하나 먹고 싶은데 반쪽 나눠줘. 나눠준 건 차라리 편해. 말씀을 사는 것이 좋아. 그 행복해. 주님 사랑하니까. 그게 좋아. 그 영의 사람, 성의 사람, 주님과 임재 가운데서 교제해서 주님 맛을 안 사람, 주님의 지시에서 근데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생명 없는 사람은 무뎌가지고 몰라 또 되는 대로 살아. 요거도 먹어도 괜찮아. 나만 잘 됐면 돼. 그것은 바로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은 주님의 감동을 금방 얻어. 그리고 알아. 그리고 빨리 개치가 돼. 그래서 살아.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고. 근데 희한하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리하게 예민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받아요. 저는 날마다 요즘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 전화 사건 좋고 하나님 인도네. 야 필요한 사람 만났네. 하나님 인도받고 있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2부 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횃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스스로 이루면 뜻이거든요. 어? 아브라함 15장 16장에 이스마엘 낳아버렸어. 그래도 이루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세 번 금식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때 강조사를 주고 북한 살린다 했으면 나는 금일 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 이루시죠. 우리에게 잘 되고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 살리고 이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지금. 그것이 이룬다면 그보다 감사, 감격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 이것은 비교 얘기가 아니에요. 비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 감격이야죠. 그걸 가지고 잘 되니 못 되니 따져. 그 잘 되니 뭐 따질 일이냐고 지금 현재. 금식 1,000명씩 전국에 와갖고 금식하고 그것이 뭐 자랑이 자랑 아니고 사냐 죽냐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사냐 죽냐 문제.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죽이려고 하고 우리 예배도 지금 이렇게 어느 독재적으로도 이렇게 안 했어요. 정말로. 그러나 나는 작년 코로나 때는 금식 못하죠. 그래 전에 금식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사는데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요. 믿어요. 어쨌든 설교가 이쪽 방에 왔는데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된 거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